그건 뭐 DJ와 JP의 결심에 의한 것이고 중간에서 이제 노력한 분들이 있죠. 그만큼 DJ는 정권 교체를 위해 못할 일이 없었어요. 그러니까 DJP 연합은 하다 거기까지 한 거예요. 그리고 그게 옳았어요. 그거 안 했으면 그걸 넘었겠습니까, 선거를. 결과를 보면 DJP 연합을 하고도 이인재 후보가 500만 표를 가져가고도 간신히 이겼지 않습니까? 뭐그 이후에 이제 약속 지켰죠. 내각제와 공동정부 운영. 그건 뭐 반쪽은 안된 것이죠, 내각제는. 근데 공동정부의 운영은 실제로 DJP 연합이 내각제 문제 때문에 끝났다. 그때까지의 거의 한 4년 정도? JP가 추천하는 분은 다 받으셨어요. 저는 그게 실제로 국정의 운영에 도움이 된 면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 거국내각 구상을 뒷받침하기 위해서 동교동계 분들이 같이 30년 야당 같이 해온 분들이 우리는 임명직에 나가지 않겠다. 이렇게 선언도 하셨고. 김대중 후보만이 아니라 그 선거의 승리를 위해 할수 있는 모든 걸 한 거라고 봐야 돼. 제가 이제 30년 전 얘기입니다만, 거의 30년 전 얘기입니다만, 기자들에게 동반 진반으로 투표를 아침에 새벽에 가서 투표하지 않으면 기자실에 못 들어온다. 뭐 그런. 어떤 기자는 부모님을 설득하다 하다 안 돼서 여행을 보내드렸다고. 근데 그 친구만이 아니라 눈에 보이지 않는 수많은 사람들의 간절한 작은 그것들이 하나하나 모여서 간신히 정권 교체를 이룬 거예요. 전 정말 그래도 될까 싶었어요. 왜냐하면 수십 년간의 공고한 그성 앞에 계속 서 있었던 것 같아요. 그걸 넘어서는 게 정말 쉽지 않은 일이었어요. 마지막 유세가 대학로였던 걸로 기억하는데 유세 끝나고 차에서 물어보시더라고요. 이젠 정말 될것 같지 않냐고. 어떤 것 같냐고. 현장 분위기만 보면 다 이겼죠. 근데 그건 현장이거든요. 현장에 나오지 않는 수많은 사람들의 분위기, 이런 것들이 있는 거잖아요. 정말 뚜껑 열어봐야 할것 같다고. 우리가 많이 쫓아왔는데 어떻게 될지 알수 없다고. 제 앞에서는 가끔 작은 한숨, 어쩌다가 큰 한숨을 쉬시는데 내가 그 답을 듣고 좀 속이 상하다 이런 표현이신데 그날 아휴 하시더라고요. 아니 듣기 좋은 말 해드리면 좋죠. 너무나 지쳐 계신데. 근데 아마 그 기자가 물었을 때 이제 답변하시는 것처럼 당신은 이겼다고 믿고 싶고 주변에서 다 이겼다고 말하는 사람들밖에 없었을 거예요. 지금 이렇게 심경이 어떠십니까? 뭐 담담하죠. 내일 승리를 확신하십니까? 그럴 걸로 봅니다. 아, 이걸 우리가 이깁니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 태반인데 저라도 아닌 건 아니라고 얘기해야지 싶었어요. 야박하죠, 제가. 좀 야박합니다. 뭐 그럴 수 있죠. 네. 나중에 한참 지나서 생각해 보면 아 그런 의미가 있구나 이렇게 생각되는 것들이 꽤 있어요. 그 96년에 제가 부대변인 되고 얼마 안 돼서 지방에 행사가 있었어요. 그래서 김대중 총재와 뭐 최고위원들 뭐 이렇게 국회의원분들이 김포공항에서 비행기를 타려고 기다리고 있는 이제 그런데 제말 속에 저기 있었는데 갑자기 하나가 의원이 총재님 박 부대변인은 저렇게 여리여리 해가지고 그 거친 기자들을 상대할 수 있겠습니까? 딱 그러시는 거예요. 저분은 나를 언제 봤다고 시비를 거시나 이런 생각이 들었는데 뭐 그렇게 보이죠. 30대 중반에. 제가 좀
약간 어리숙하게 보이고 그러니까 아 그거는 저 한 의원이 모르는 소리요 그러시면서 저 박 부대변인이 겉으로는 버들까지 같이 보여도 속엔 철심이 있는 사람이요 조심하시오 다칩니다 그러시더라고 그래서 여리여리하다는 말도 이상하지만 철심은 또 뭘까 뭐 이런 생각이 들었는데 좀 그랬어요. 의아했어요. 왜냐하면 저를 보신 지가 얼마 안 됐는데 저 말씀은 무슨 뜻일까? 청와대 이제 5년 근무를 마치고 문득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내 안에 철심이 있구나. 이 5년을 버텨낸 걸 보니. 근데 이 철심이 DJ가 발견한 걸까? 아니면 DJ 밑에서 이 5년을 버티면서 자라난 걸까?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5년이 사람이 할 일이 못 되거든요. 대통령은 당선되어서 임기를 마칠 때까지 5년을 어떻게든 버텨내는 거지만 참모는 언제든 도망갈 수 있는 겁니다. 저도 몇 번의 탈출 시도를 했고 제가 3개월만 쉬고 오겠습니다. 안 되면 한 달만 쉬고 오겠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이 아주 그 당시로서는 파격적으로 어린 여성 부대변인에 대해서 울타리를 쳐주신 거예요. 정치인들한테 함부로 대하지 말라. 그렇게 만만히 볼 사람이 아니다라고 그 신용장을 써주신 거죠. 왜 그 여의도에서는 국회의원이 아니면 다 저 을이지 않습니까? 근데 뭐 굳이 누가 시비 거는 사람 없이 일만 하면 되는 그런 거였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일단 그 후보 스스로가 TV 토론만 하면 내가 이길 수 있다고 하는 그런 어떤 자신감이 있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준비를 잘해야 되겠다라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제 기억으로는 11명에서 13명을 일일이 개별적으로 통보해서 스위스 그랜드 호텔로 불러 모으셨어요. 그러니까 왜 보자고 총재가 보자고 하는지 모른 채로 한 자리에 11명이었던 것 같은데 11명이 모였습니다. 조세영 총재 권한대행부터 제일 말석에 제가 있었는데 그렇게 모아놓고 오늘부터 여러분은 TV 토론을 준비하는 사람들입니다. 나에게 어떤 말도 해도 좋습니다. 그리고 이 자리는 나를 포함하여 모두 대등한 자리입니다. 그거는 마치 그 야자타임 하면 제일 어린 사람이 제일 유리해지는 것처럼 저한테 제일 유리한 자리죠. 뭐 그렇다고 제가 뭐 거기서 굳이 끼어들어서 말할 거리는 별로 많지 않았어요. 이제 어떤 싸나운 말도 어떤 독한 말도 내가 피하지 않겠다 이렇게 말씀해 주시니까 실제로 제일 독하게 말씀하셨던 분은 이해찬 박상천 의원 같은 분들이었어요. 상대방 후보가 당연히 할 수 있는 공격 이런 것들을 이제 사전에 엄청 하셨죠. 꽤 오랫동안 준비를 해서 다듬고 해서 일종의 그 예상 질문 답변의 책 한 권이 만들어지고 그것이 끊임없이 업데이트 됐죠. 누가 했느냐고 굳이 물으신다면 DJ가 스스로 기획하고 연출하고 진행하신 거예요. 거기에 이제 스크립트 이런 걸 하는 팀은 따로 있었고요. 우리 팀이 최고였어요. 11명을 불러 모으셔서 몇 달 동안 꽤 치열하게 브레인스토밍을 하셨죠. 이제 토론 준비의 실무적인 그런 책임은 김한길 의원이 끌고 왔고요. 그 팀이 잘했어요. 그 실무팀. 이제 토론이 하나의 축이었다면 우리 선거기획단을 이종찬 의원 원장이 이제 선거기획단을 끄셨잖아요. 이끌으셨는데. 거기에 이제 이강래 의원, 저, 전병원 의원 이런 사람들 다 속해 있었거든요. 거기서 진행한 알고 보면 부드러운 남자, 알부남 시리즈 뭐 이런 것들이 나오고 건강 우려에 대한 또 대책 뭐 이런 것도 나오고 선거 기획단하고 협의해 가면서 DJ와 함께 춤을 이런 광고 이런 것들이 이제 또 만들어지고 굉장히 전문적인 팀이었잖아요. 아, 그러니까 선거를 이기려고 하니까
잘하는 사람들이 모여드는구나. TV 토론 팀에 실무를 했던 사람들 중에는 아주 전문적으로 미국의 TV 토론 이런 것들을 분석하고 공부한 사람들도 있었어요. 사실은 우리는 TV 토론이라고 하면 토론은 DJ가 제일 잘하지 라고 생각하고 DJ도 그렇게 생각하잖아요. 토론만 하면 난 이길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근데 바로 이제 거기에 그 미국에서 공부하고 온 친구가 닉슨이 케네디한테 진 이유는 토론을 너무 잘해서 그랬다는 거예요. 말이 너무 많아서. 그래서 말을 잘하는 게 토론에서 이기는 방법이 아니다라는 것부터 시작한 거죠. 그리고 아마도 무의식 중에 느끼고 있었을 거예요. 또 다른 준비가 필요하다는 것을. 그 토론에서 일정한 성과를 거두기 위해서. 조세형 대행이 토론 준비 과정에서는 거의 한마디도 안 하고 계셨는데 토론 시작하기 전에 제가 꼭 한마디만, 한 말씀만 드리겠다고. 그러니까 아마 사려 깊어요. 사람들이 있는 자리에서 얘기하지 않고 후보하고 저하고 조대행하고 이렇게 셋이만 있는 자리에서. 준비는 이제까지 하신 걸로 충분합니다. 그런데 너무 잘하시려고 하고 싶은 말이 많으신 게 문제가 될 수 있어서 어떤 질문이 나왔을 때 왔구나! 라는 생각이 들면 그때 조심하십시오. 그때 조심하시면 뭐 그 지금까지 준비하신 걸로 충분합니다. 똑같은 말도 그 단어 왔구나 라는 그 단어가 딱 각인이 되죠. 답변이 길어지려고 하고 설명하고 싶은 게 많아지실 때는 제가 후보자하고 제일 잘 보이는 맞은편에 앉아 있었어요. 갑자기 막 머리를 정돈하고 좀 부산스럽게 정신 차리시라고 지금 너무 길어지고 있다고 팔짱을 낀다거나 뭐 이런 사인을 맞춰놨죠. 이제 좀 그만하셔야 된다 뭐 이런 그런 거. 뭐 크게 근데 그 할 일은 별로 없었어요. 콧물 좀 닦으셔야 된다 뭐 이런. 그 선관위 주관하는 두 번째 토론인가에서 감기가 심하게 걸리셔서 걱정 많이 했거든. 세 번째 토론인가에서. 카메라가 상대 후보를 비치고 있을 때 코를 푸셔도 된다. 우리 그렇게 미리 노이즈가 들어가지만 상관없다. 화면에 안 잡히니까. 근데 이제 콧물이 흐르는 것을 미처 의식하지 못하고 있을 때가 문제잖아요. 그럴 때. 제가 대신 코를 풀 순 없고 코를 자꾸 닦아요. 나중에 생각해보니까 제가 부대변인으로 이렇게 역할이 좀 강조된 이유가 그것도 있었던 것 같아요. 젊은이들 속의 DJ. 그러니까 새정치국민회의의 창당 원칙 가운데 하나가 노장청의 결합이 있어요. 노는 DJ이고 장청 결합했고 그때 그래서 40대 초반에 발탁되어 지금 한국 정치 30년을 이끌고 있는 분들이 그분들이죠. 추미애, 정동영, 신기남, 천정배, 김한길, 정세균 다 그때 들어오셨죠. 청년들을 발탁하고 청년들과 호흡을 같이 할 수 있다는 걸 보여주는 거.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던 알고 보면 부드러운 남자, 여성 주부들과 만나고 여성들과 대화하고 하는 이런 것들. 이런 것들이 이제 DJ 하면 좀 무섭다. 이런 이미지를 좀 활력이 없다. 너무 고령이다. 이런 것들을 넘어서는 여러 가지 이제 기획이었고 또 실제로 뭐 그게 그냥 만약에 보여주기 식이었으면 그다지 효과가 없어요. 그러니까 일회성 이벤트면. 근데 이제 DJ에겐 서사가 있거든요. 이호 여사와 문패를 평생 같이 달아오고 설거지하는 옛날 사진도 있고 뭐 우리가 도마질이라고 하거든요. 면사할 땐 이거 하시잖아요, 이거. 근데 이제 그 청년들이나 그 여성들하고 대화할 때는 정말 편한 표정이 나오거든. 그런 것도 정말 도움이 많이 됐어요. 한때 그래서 우리 뒷걸음 뒤로 걷기가 유행했잖아요. DJ가 뒤로 이렇게 걸으셔. 이게 방송 나가면은 좀
아침에 이제 공원 가면은 국민들이 그 이거 많이 할 것 같아요. 그러니까는 뉴스에서 이렇게 세게 연설하는 거 이외에는 볼 수 없었던 국민들에게 좀 웃기네. 좀 웃겨야 경계심이 없어지거든요. 그 나름의 해학과 유머가 있으세요. 말도 재밌게 하시고 옆집 할아버지 같은 느낌을 저런 면이 있네 이렇게 받아들이게. 진짜 고맙죠. 그런 걸 그런 기회가 있었다는 거는. 뭐 그리고 남대문시장에 가서 골라요 골라도 하고 잘 어울리시더라고. 그 리어카 위에 올라가서 막 골라요 골라 하시는데 뭐 여러 가지 했습니다. 앞치마 입고 뭐도 하고.